헌법 제107조 같이 보시겠습니다. 헌법 제107조는 굉장히 중요한 조문이에요. 자, 같이 보겠습니다. 헌법 제107조.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 법률이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재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 위헌법률 심판 재청권이라고 하죠. 그래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이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헌법재판소에 재청하면 헌법재판소가 그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 혹은 위반되지 않는다 그렇게 판단을 하면 그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따라 재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헌법률 심판 재청권이라고 해요. 2항. 자, 1항은 법률이었어요. 2항. 명령, 규칙 또는 처분이 법률 아니에요.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마찬가지로 재판에 전제가 된 경우, 구체적 규범통제라고 하죠. 대법원은 이를 심사할 권한이 아니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명령, 규칙, 심사권이라고 통상 얘기하죠. 그래서 명령, 규칙, 심사권은, 심사 권한은 법원에 있어요. 대신에 대법원에 뿐만 아니라 각급 법원에 다 있어요. 군사법원 포함해서. 대신에 대법원은 그중에서도 최종적인 심사 권한을 가진 경우예요. 그래서 각급 법원이 여기에 대해 심사했는데 거기에 불복하면은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라는. 그래서 명령, 규칙, 또는 처분에 대한 심사권은 법원에게 있다라는 거를 107조 2항이 규정하고 있어요. 위헌법률 심판 재청권하고 구별해서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3항. 재판의 전심 절차로서 행정 심판을 할수 있다. 행정 심판이 헌법에 규정돼 있어요. 그다음에 행정 심판의 절차는 법률로 정하되 사법 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 자, 요 규정의 해석과 관련된 판례가 있으니까 요 규정도 중요하게 기억을 해 두시고, 그래서 법률 명령 규칙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에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아, 이건가요? 그래서 맞나요? 법률에 대한 위헌법률 심판 재청권이지, 명령 규칙에 대해서는 그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지만 법률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 심판 재청을 하면 헌법재판소가 위헌법률 심판에 대한 최종적인 권한을 갖는 거죠. 그래서 법률이 들어가서 틀린 경우에 좋은 문제예요. 그다음에 현행헌법은 행정심판에 관하여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나? 아, 규정 두고 있잖아요. 그래서 요게 틀린 경우에요. 뒤에 부분은 맞아요. 그다음에 그래서 법원의 위헌법률 심판 재청권. 그다음에 법원의 명령 규칙 심사권, 그다음에 전신 절차로서 행정 심판 그 조문 그대로 이렇게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놨어요 교재에서. 그래서 먼저 법원의 위헌법률 심판 재청권부터 보시면 의 위헌법률 심판 재청권이라 함은 아까 제가 설명드렸었죠.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 심판을 재청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하고,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합헌인지 위헌인지 판단을 내리면 그 판단에 따라 재판을 진행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법률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위헌법률 심판권 자체는 헌법재판소에 있고 법원에선 심판을 재청하는 권한만 있다라는 거. 하지만 명령, 규칙, 심사권 자체는 심사권 또는 심판권인데 요거는 법원에 있어요. 그래서 법률하고 명령, 규칙하고 자, 구별해서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다시 법원의 위헌법률 심판 재청권과 관련돼서 주체는 누구냐? 자, 여기는 교재에서 좀 수정을 좀해 주세요. 자, 제가 나중에 그 정호표를
그 나눠 드릴 텐데 거기에 이제 요런 부분도 깔끔하게 이렇게 타이핑해서 드릴 테니까 그 오려서 이렇게 붙여 넣을 수 있도록. 자, 위헌 법률 심판 제청권의 주체는 해당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법원이다. 그리고 법원에는 대법원과 각급 법원, 군사법원도 포함된다. 자, 요렇게 수정을 해주세요. 자, 죄송합니다. 그다음 위헌법률 심판 제청의 요건. 자, 구체적 규범전제, 재판의 전제성. 요거는 헌법재판소 위헌법률 심판 그쪽에서 다시 자세하게 볼 거예요. 그래서 일단 재판의 전제성, 구체적 규범통제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고, 법원의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제청. 그 다음에 위헌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있으면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 합리적 의심, 요거 이제 헌법재판소가 판시한 내용인데, 단순한 의심과 위헌에 대한 확신 사이의 중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위헌에 대한 합리적 의심이 있으면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할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제청의 효과. 재판이 정지된. 기억을 해두세요. 이거 다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법률 심판할 때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만 법원은 긴급한 경우 종국 판결 외에 재판 진행 가능. 자, 헌법재판소법 제42조 1항에 규정되어 있고, 조문 한번 확인하시고, 그 위헌법률 심판할 때 제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재판 정지는 당해 사건에서만 적용되고, 다른 사건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위헌법률 심판 부분에서 다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법원의 명령규칙 심사권. 법원의 명령규칙 심사권이라 하면, 법원이 재판의 대상이 되고 있는 구체적 사건에 적용할 명령규칙의 효력을 여기서 직접 심사하는 거예요. 심판하는 거예요. 이를 무효라고 판단할 경우, 당의 명령규칙을 당의 사건에 적용을 거부하는 권한. 자, 이게 이제 개별적 효력인데, 그 뒤에서 한번 다시 보실 거예요. 그래서 무효를 선언할 수 없고, 그 적용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걸 말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주체는 대법원을 비롯한 각급 법원. 각급 법원도 명령 규칙에 대해서 위헌인지 합헌인지 판단할 수 있어요. 다만,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각급 법원은 1심, 2심으로 명령 규칙을 심사하는데, 거기에 만약에 불복할 경우에 대법원에 최종적으로 판단을 구할 수 있다는 그 의미예요. 그래서 각급 법원은 명령 규칙에 대해 위법 심사권 행사할 수 없다, 있다. 대법원은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 성격, 구체적 규범통제 재판의 전제성. 재판의 존재란 명령규칙의 위헌 위법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을 담당한 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됨을 말하는 경우예요. 자, 그다음에 심사의 대상. 국민에 대한 일반적 구속력을 가지는 법규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명령 또는 규칙이다. 자, 법규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명령 또는 규칙에 대해서 명령규칙 심사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최종적 심사. 명령규칙에 대한 위법의 결정은 대법관 3번의 2 이상이 출석하고 출석 대법관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우리 앞에서 법원조직법 7조에서 전원합의체에서 판단할 사항. 거기서 한번 다뤘었죠. 그래서 그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결정의 효력과 관련돼서 개별적 효력인데, 그래서 명령 규칙 자체의 무효 선언을 할수 없다. 이게 이제 이게 다수설이에요. 그러니까 헌법재판소도 여기에 맞춰서 이렇게 판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명령 또는 규칙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그 명령 또는 규칙을 당해 사건에 적용되는 것을 거부할 수 있을 뿐, 구무효를 선언할 수는 없다. 그래서 개별적 효력설, 이게 이제 다수설이에요. 그다음에 전심 절차로서의 행정심판. 헌법에 행정심판이 규정돼 있어요. 그래서 재판의 전심 절차.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실 확정에 관한 최종심으로 기능한다면 헌법 107조 3항에 위배된다. 왜냐면 전심 절차로서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사실 확정에 관한 최종심으로 기능하면 뭐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재판 청구권을 해야 할 우려가 있어요. 왜요? 재판이란 사실 확정하고
법률의 해석 적용을 본질로 함에 비춰서 법관에 의하여 사실적 측면과 법률적 측면의 한 차례 심리 검토의 기회는 적어도 보장돼야 한다라는 게 이제 판례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그러니까 재판이란 그 개념 자체에 사실 확정도 법관에 의하여 판단을 받고, 그다음에 법률의 해석 적용도 법관에 의하여 판단을 받아야 하는 게 재판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확정에 관해서 행정심판, 행정심판의 기관 뭐예요? 행정법 하시는 분 아시죠? 행정심판위원회, 행정부 소속에 있는 행정심판위원회에서 하는 거는, 이건 사법부가 아니잖아. 그래서 사실 확정에 관한 최종심으로 만약에 행정심판이 기능하게 되면 사실 확정을 법관에 의해서 한 번은 받아야 되는 이 재판 청구권에 대한 침해 우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헌법 107조 제3에 위배되고, 그 다음에 재판 청구권을 규정하고 있는 27조에도 위배될 수가 있기 때문에 재판의 전심 절차로만 기능해야 된다는 그 의미예요. 그 판례 뒤에 나오는데 그거 통해서 다시 한번 또 요거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필요적 임의적 여부는 입법 재량인데, 현재는 종례에는 행정심판 전치주의라고 해서 필요적 전심 절차를 규정했었는데 개정돼서 현재는 임의적 전치 절차를 규정하고 있어요. 행정소송법 18조에. 그 다음에 사법 절차의 준용. 헌법 제107조 3항은 행정심판에 사법 절차가 준용될 것만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사법 절차의 요소를 엄격히 갖춰야 할 필요는 없다고 하더라도 사법 절차의 본질적 요소를 전혀 구비하지 아니하고 있다면 헌법 107조 3항에 위배된다고 이제 그러니까 헌법재판소가 그렇게 판시를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뭐 관련 헌법재판소법이라든지 이렇게 쭉 보시고 행정소송법까지, 그다음에 판례에서 중요한 거는 482페이지에 있는 헌법 107조 3항과 관련된 판례 판시 내용이에요. 그래서 요 문제는 요 판례는 중요해요. 그래서 헌법 제107조 3항은 재판의 전심 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다. 아까 봤죠? 행정심판의 절차는 법률로 정하되 사법 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고 규정되고 있는데, 이 107조 3항의 그 의의에 대해서 입법자가 행정심판을 전심 절차가 아니라 종심 절차, 최종 절차로 규정함으로써 정식 재판의 기회를 배제하면은 헌법 107조 3항 제27조 2항 재판 청구권 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 규정에 위배된다고 할 것이다. 그렇죠? 아까 봤죠? 마찬가지로 어떤 행정심판을 필요적 전심 절차로 규정하면서도, 그러니까 임의적으로 이제 임의적이 원칙이고 필요적으로는 각 개개의 법률에 따라 필요적으로 규정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행정심판을 그 어떤 개개 법률에 따라 만일에 필요적 전심 절차로 규정했는데 그렇게 하면서도 만약 그 절차의 사법 절차가 준용되지 않는다면 그거는 헌법 107조 3항이나 27조에 위배되는 거예요. 반면 어떤 행정심판 절차의 사법 절차가 준용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임의적 절차로 규정되어 있다면 이거는 헌법조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필요적 절차로 규정함에 있어서도 사법 절차가 준용되지 않는다면은 헌법 107조 3항에 위배되는데, 임의적 전치제도를 취하면서 사법 절차가 준용되지 않는다면 헌법 조항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왜 그래요? 뒤에 나왔어요. 그러면 임의적 전치제도로 규정되어 있으면 그거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선택권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임의적 절차로 규정돼서 사법 절차가 준용되지 않는다고 하도록 헌법 조항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자, 아셨죠? 자, 요게 시험에 이제 무식하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자, 보세요. 행정심판은 재판의 전심 절차로서만 허용되며, 맞죠? 입법자가 행정심판을 전심 절차가 아니라 종심 절차로 규정함으로써 정치재판의 기회를 배제하거나, 어떤 행정심판을 필요적 규정하면서 그 절차 사법 절차 준용되지 않는다면 재판권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 20조 위배. 봤죠? 맞는 지문. 행정심판의 절차가 구체적 형성에 관한 입법자의 입법 형성을 고려할 때, 필요적 전심차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임의적 절차로 규정되어 있으면 경우에도 반드시 사법 절차, 임의적 X. 봤죠? 그래서 요 판례의 의미가 그렇다는 거고, 출제는 이 형식으로 출제된다는 거. 자,
헌법 107조는 굉장히 중요해요. 자, 이렇게 헌법 107조 같이 살펴봤습니다.